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흥미로운데요. Youths undergo smartphone rehab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rehab이라는 거는 뭔가 재활원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알코올이나 그죠? 혹은 마약이나 이런 중독자가 이제 들어가서 재활 치료를 받는 곳인데 이제는 이제 스마트폰 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센터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 특히 그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되겠습니다. In the United States, children as young as 13 are going to smartphone rehab centers in order to recover from an overdependence and addiction to mobile devices. 그렇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도 이제 중독이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거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13살 정도의 우리가 생각할 때 아동처럼 느껴지는 이제 청소년, 티니에이저죠. 그런 이제 어린 아이들이 이제 소위 스마트폰 리합이 되겠네요. 그래서 스마트폰 재활원에 들어갈 것인데요. 자, 이곳에서 뭐 할 거냐? In order to가 되겠죠. 회복한다는 거죠. 자, 과도한 의존성이 되겠습니다. Over dependence, 의지하는 건데 너무나 과하게 의지하는 거죠. 혹은 좀 더 나아가서 addiction, 자, 어디에 중독되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기기에 mobile phones, 그죠? 그런 기기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죠. The Restart Life Center near Seattle has just opened Serenity Mountain, a residential campus that offers programs to help adolescents aged 13 to 18 better understand technology-related behavioral distractions. 되게 말들이 좀 거창하네요. 자, 그 시애틀 근처에 Restart Life Center에서요, 최근 이제 막 Serenity Mountain이란 우리 이름 자체가 뭐 고요의 산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열었는데요. 이제 이거에 대한 부가적인 되겠죠. 이제 레지던셜 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이면서 캠퍼스인데요. 자, 이곳에서 무엇을 제공하는지가 뒤에 나와 있죠. 자, 13살에서 18살 사이에 청소년기, 사춘기 학생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요. 자, 이들이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가 이제 인용 문구로 나와 있죠. 기술과 관련된 행동 장애가 되겠죠. 뭐 이렇게 산만함, 그죠? 이러한 것을 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걸 조금 더 잘 이렇게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라고 합니다. Restart said that Restart 측의 재출발 생명센터 뭐 이런 이제 이런 기관명이 되겠죠. 자, 그쪽 측에서 말하기를 It had been petitioned by parents and professionals. 이것이 그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 청원이 들어왔었다라는 거죠. 이거 이런 것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부모들, 이런 10대들을 돈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요. To create a program to address the distinct needs of today's adolescent youth. 자, 오늘날의 그 사춘기, 청소년기, 그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의 아주 이 뚜렷한 필요, 굉장히 구별된 어느 세대 때보다도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일렉트로닉 가짓 이런 기기에 거의 되다시피 한 그런 이 문제를 갖다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이제 그런 청원이 부모와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이제 과거 알려져 그동안 그랬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The Serenity Mountain Campus offers programs intended for adolescents, including an 8 to 12 week intensive assessment program where youths and their families are taught the complex nature of digital media use.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볼까요? 소위 이제 Serenity Mountain이라는 고요의 산이라는 이 캠퍼스에서는요. 자,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느냐라고 했죠. 이제 특히 10대들 사춘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걔네들에게 의도된 겨냥한 프로그램인데요. 자, 8주에서 12주에 이르는 8주에서 12주차 프로그램인데요. 집중 평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곳에서는요. 이 어린 청소년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교육을 받아요. 이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아주 그 복잡한
그 속성에 대해서 이제 티칭을 받고요. Along with the mental health conditions that hinder one's desire to change. 그리고 이제 무엇과 함께 그거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인, 정신적인 건강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어떤 각자의 사람의 그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그죠? 그런 그 뭐 바람을 갖다가 방해하는, 그죠? 그러한 정서적인 그런 건강 상태,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디지털 미디어 사용에 아주 복잡한 그러한 속성을 대해서 이제 그 티칭을 받는 것이죠. 교육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A 9 to 12 month sustainable therapeutic program is for those requiring longer term care. 이제 8주에서 12주면은 우리로 생각했을 때 뭐 두세 달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 인텐시브한 뭐 집중 케어가 되겠다면 좀 더 긴 롱텀으로 이제 좀 전문적인 더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9개월에서 12개월 과정도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치료적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이들은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보살핌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이들의 말에 따르면 인용을 한 것이죠. Hilary Cash, founder of Restart, told Sky News that when smartphones are handed to young children, they're distracted by the movement, the color, and the sound coming from the device. 일단 여기까지 볼까요? 이 리스타트의 창업자이자 창시자인 힐러리 캐시가 Sky News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 스마트폰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어지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완전히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그 기기가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막 움직임, 그죠? 동영상 보게 되고 터치하면 바뀌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색깔과 소리에 의해서 아주 산만해지고 아주 이렇게 집중이 흐트러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And this could override all those natural instincts that children actually have for movement and exploration and social interaction. 이게 왜 나쁘냐? 이런 걸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은 cognitive 이러한 것이 발전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movement라든지 색깔이라든지 interaction을 배우게 되다 보면 이것은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모든 이 자연적인 그런 본성을 갖다 침해할 수 있는 즉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movement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탐사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교류, interaction 이러한 것을 위해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원래 가지게 본인이 갖고 있는 자연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침해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영향이 있다라고 힐러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Cash said it is necessary to come together as a family. And draw the line between normal and excessive use of technology. 적당한 게 우리가 항상 좋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힐러리 캐시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가족적인 차원에서 come together, 같이 모여서 뭔가 선을 긋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즐기고 또 뭔가 스트레스 해소하고 배울 수 있고 이런 어떤 노멀한 그런 정상적인 범위의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지 혹은 excessive, 아주 과도하게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관련된 우리 문제풀이 한번 문장 속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9 to 12 month sustainable therapeutic program is for those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장기적인,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그런 그 보살핌이 필요한, 그죠? Longer term care 였고요. In the US, children as young, 그죠? 13살 정도의 꽤 어린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 재활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자, 3D Mountain offers programs to help. 자,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특히 청소년층, 사춘기 학생들. 그래서 adolescence가 되겠어요. Hilary Cash is the 창시자, 창업자, 세운 사람은 우리가 founder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마지막을 볼까요? 전문가들이나 부모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요청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해달라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To create a program, 그쵸? 오늘날의 이 젊은이들의 이런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라고 리스타트 측에서 얘기를 했다고 했었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